안녕하세요, 옥생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살려주세요, 옥 선생! 저 조난당했어요, 빨리 구출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백스윙 탑과 다운스윙의 탑이 다른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프로들 쫓아서 백스윙 탑에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는 조난을 당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프로들은 백스윙 올라가는 가장 높은 정상의 탑과 이들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다운스윙의 탑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일반 골퍼들은 백스윙 탑과 다운스윙 탑이 같아야 돼요. 그게 옥스윙의 핵심인 거예요. 자, 봅니다. 선수들이 백스윙 탑을 할 때는 최대한 몸통의 꼬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 되게 많이 봤죠? 쫙 가고 여기서 꺾고 올려서 쭉 계속 돌려.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가 이제 백스윙 탑인데 여기에서 그냥 바로 내릴 것 같지만 선수는 백스윙 탑에서 기념사진 한 장 찍고 다운스윙을 하기 위한 곳으로 이 위치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을 해요. 언제? 여기에서 A 지점 갔잖아요. 체중 이동하는 동안 이동을 시켜. 왜? 공이 멀리 있거든. 여기에서 이만큼 가면 최초에 앞에 있던 공이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 이동을 하면서 다운스윙 탑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체중 이동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쭉 갔어. 여기는 백스윙 탑이야. 그래서 이제 기념사진 찍었어. 이제 와, 정상 등반. 그리고 체중 이동을 하면서 다운스윙 탑으로 내려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탑으로 내려가는 이 구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유연성도 없고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력도 없어요. 또 투자한다고 해도 될 거라고 장담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레슨을 받을 때 프로분들한테 배우고 젊고 유연하고 그런 프로한테 배우니까 일단 이거부터 배우잖아요. 낮고 길게. 낮고 길게. 낮고 길게. 그리고 쭉 해서 덜덜덜 떨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도 높이는 맞추려고 하는데 프로들은 여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막 떨어.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내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웃 인궤도 그냥 엎어치는 스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옥스윙은 어떻게 가르쳐드립니까? 아, 올라가는 거 여러분 이건 진짜 위험하니까요. 공기통도 있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선수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가는 이 위치에서 그냥 만나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데려다 드리는 게 옥스윙이에요. 그리고 올라간 탑과 내려간 탑이 같으니까 큰 변화도 없고 체중 이동을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올라간 대로 바로 내려와 버리면 되니까. 근데 선수들이 체중 이동을 하는 건 올라갔다가 돌리는 동안 체중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주저앉는 것 같지만 갔다가 이런 동작을 해요. 왜? 공이 뭐니까. 근데 옥스윙은 체중 이동을 하라고 해 하지 말라고 해. 할 필요가 없지. 오른쪽에 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리는 탑, 올라가는 탑과 내리는 탑을 똑같이 낮게 만들어주면서 여기에서 체중이동 할 필요 없이 바로 가고 때려주면 오른쪽으로 날아가서 싹 돌아 들어오는 푸시 드로우가 만들어지는 이 간단한 스윙이 옥스윙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진짜 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안 되는 거 안 시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갔다가 언제 내려와서 체중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작대기가지고 공 하나 치는데 그냥 올라가서 일단은 내리는 탑 다운탑으로 찾아가자는 거예요. 찾아가고 때리면 바로 맞아가지고 푸시 드로우가 나오는데 뭘 그 고생을 해. 근데 이렇게 툭 때렸는데 지금 거리 몇 나왔어? 지금 180, 179 정도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쳐요? 선수들도 이렇게 치면 이 정도 나와요. 근데 한 10에서 15 정도 더 치려고 그 몸부림 치는 거야. 그거 안 하고 정타 치면서 잘 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산 정상에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올라가려고 노력하다가 갈비뼈 뚝 부러져 아이고 숨을 못 쉬겠어요 이러는 골퍼분들, 또 막상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려오지 못해가지고 맨날 조난당해가지고 나는 누구 뭐하러 저기 쫓아가가지고 아닌데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옥스윙이 드리는 내리는 탑스윙 위치에 가 있으면 됩니다. 그 스윙은요
자연스럽게 안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왜? 위로 올라가서 이 위치에서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로 바로 가는 거잖아요. 왜 인사이드 들어가면 안 돼? 그냥 내리는 탑으로 올라가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 아시겠어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드리면 제가 옥선생 아니지. 그래서 다음 레슨 때는 이 스윙 궤도에 따른 구질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다운스윙을 위한 탑 위치에 가야 되는지 정확히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